안녕하세요. 애명순입니다. 영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이트봇 사용자분들에게 실시간 방송 마친 후에 대화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명순 나이트봇이 저장되어 있는 익스플로어 창을 열었습니다. 나이트봇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미 뭐 나이트봇을 사용하시는 분은 나이트봇 기능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혹하다가 이렇게 알려준 내용만 알고 계시고 만지면 고장날까봐 겁나서 만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목록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애명순의 나이트봇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화 내용은 8월 20일 대화 실시간 방송 한 내용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시간 분까지 날짜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 내용을 어디서 들어가는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화면이 커먼즈, 클릭 커스텀 또는 타임리스 설정하고 사용하시지요. LOGS 로그에 대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채팅 내용이 시간, 분, 날짜별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클릭을 할게요. 로그스. 자,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 대화 시간 내용이 이렇게 쭉 있고요. 대화 시간 내용. 네, 대화 시간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화 내용. 대화 내용이 이곳에 쫙 모여져 있어요. 제가 마우스를 막 움직이고 있죠? 자, 여기 이제는 닉네임. 닉네임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있죠? 닉네임이 이렇게 있고, 대화 내용. 네, 대화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는 시간, 날짜와 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제가 마우스 가리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한 페이지의 대화가 10개씩 보입니다. 10개의 대화 내용이 보이는데 25개, 50개, 100개. 한 방에 100개가 페이지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개를 열어요, 그냥. 자, 100개를 열고 대화 내용이 많거나 참여 인원이 많으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엄청 많죠, 그죠? 자, 이렇게 저는 100개의 내용, 대화 내용을 보려고 100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개 가지고도 모자르잖아요. 대화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페이지가 여기, 오른쪽 아래로 보면 대화 내용의 페이지가 있어요. 100개의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당 100개 대화가 나오고요. 100개 대화를 다 봤으면 2페이지. 자, 이렇게 하면 2페이지 대화가 또 나오고요. 다음에 또 3페이지, 자, 4페이지, 5페이지. 대화 내용이 이렇게 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대화 내용을 다볼 수가 있고, 요게 이렇게, 시간 분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방송 끝난 다음에, 실시간 방송 끝난 다음에, 어떤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참 유튜브 화면으로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일일이 영상을 들여다본다거나, 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공개로 해놓은 채널도 있잖아요. 그 공개된 대화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영상이 어느 정도 돌아간 상황에서 그게 페이지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 그 대화를 찾기 위해서는 영상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승인 나신 분들은 그 대화를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돌리면 광고가 자꾸 뜨잖아요. 본인의 광고를 본인이 열어보면 뭐안 좋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근데 나이트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화 내용을 열람을 해보시면 상당히 편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영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M영순 채널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하십시오.